오는 9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담아보면 하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기업 공개 종목들의 주요 지수 편입이 마무리가 돼서 한쪽으로 쏠렸던 수급이 균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의 초입으로 넘어가는 구간. 코스피 시총 상위주 실적 역시 다른 주식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도 추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주요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기차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2차 전지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주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배터리 화재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이라는 큰 그림 하에 종목별로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가량 2차 전지주는 악재와 호재가 뒤섞인 가운데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호재가 좀 강해질 것이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데 투자 발표 또는 수주 확대 공시와 함께 2차 전지 개별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2차 전지 업체들의 신규 투자 발표와 함께 실적 추정치가 속속 오를 전망이라면서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등을 톱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현대중공업 청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의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공모가를 희망밴드의 최상단인 6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어제 장이 마감된 뒤에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1조 800억 원, 그리고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상장 후 시가총액은 5조 3천억 원대입니다. 수요 예측은 지난 2일과 3일에 국내외 기관 총 1,633곳이 참여를 했고요. 경쟁률은 1,835.8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SKIE 테크놀로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입니다. 대형 화장품 브랜드가 지난 2분기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업계의 헤게모니가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화장품 업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브랜드 업체들이 매출 확보를 위해 마케팅 비용 지출과 함께 신제품과 신규 브랜드의 출시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ODM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ODM은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한 뒤에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ODM에 주목한 이유는 아모레퍼시픽과 LG 성열건강 등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중국에서의 성장성 둔화와 경쟁 심화를 겪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브랜드 업체들은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확대뿐만이 아니라 신제품 출시를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ODM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이었죠.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은행주가 강세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데 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시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를 더 많이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예대마진이 커져서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규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대출 성장과 관련한 규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금리 인상이 은행들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일 뿐 은행주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경영인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 산업용 실리콘 부족이 특히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CNBC에 따르면 세계 2위 완성차 업체의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 최고 경영자와 포드 유럽의 군나르 허만 회장, 다임러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 등은 이번에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반도체 부족은 복잡한 문제이고 언제 풀릴지조차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디스 CEO는 방송에 출연해서 반도체 부족 때문에 중국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며 협력사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쉽지 않았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당초 여름경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반도체 재료 공장의 상당수가 이 말레이시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수차례 멈췄기 때문입니다. 디스 CEO는 광범위한 반도체 부족 문제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며 인터넷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가 더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뉴스 살펴보셨고요. 관련 내용 새롭게 전해지는 대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주목하는 이슈는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 제약 바이오 업종도 위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3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종은 단연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개발 및 치료제 종목군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중입니다.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 종목의 상승률은 백신 위탁 생산과 백신 개발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94.3% 상승률을 기록했고 미국 FDA 승인 코로나19 치료 물질을 생산 관련 주인 한국 BNC가 무려 430.4%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코로나19 치료 성분 두 개를 결합한 치료제를 정부 지원받아 개발 중인 국전약품은 144.9%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도 아프타바이오가 104% 상승, 한국파마가 61.2%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상승률은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 것과 하반기 예정된 이벤트상 전통적인 신약 개발 또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늘어나면서 선진국 위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상생활을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현상이 국내에도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코로나19에 밀려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던 임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와 그렇지 못한 빅파마들의 생존 전략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백신을 통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하게 된 빅파마는 코로나 이후를 M&A나 기술 도입을 통해 여유 있게 준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빅파마는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것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기술 수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년간 국내 기술 수출은 14건이었고 수출액은 10조 1,500억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이 중 10건이 하반기에 성사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7월 13일까지 기술 수출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었는데 하반기에는 기술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아서 사상 최고 기술 수출의 갱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한동안 잠잠했던 글로벌 하키 모멘텀이 다시 재개되는데요. 9월 16일부터는 유럽 종영학회가 시작하면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브릿지바이오, 이수웹시스 등의 업체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11월에는 면역 항암학회가 개최되고 12월에는 혈액 항암학회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은 물론 순수 신약 개발 관련 종목으로의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월 16일 셀트리온 홀딩스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관심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계 지주사의 합병이 향후 상장한 세계사의 합병을 하기 위해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는 만큼 곧 상장사 합병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장 친화적인 재료들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연말까지는 테이퍼링 이슈를 포함해서 국내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이슈로 전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적보다는 임상 관련 진행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 바이오 업종으로의 매기가 좀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전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4개 종목을 좀 선정해 보았는데요.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결성된 KMRNA 컨소시엄 관련주인 녹십자, ST팜, 한미약품입니다.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연내 임상 일상을 신청할 계획인데 ST팜은 후보 물질을 발굴 및 임상을 담당하고 한미약품은 mRNA 백신 핵심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 등을 생산하고 GC 녹십자는 mRNA 백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녹십자는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 관심이 가는 종목이고 ST팜은 델타 변이 관련한 mRNA 후보 물질을 이미 발굴하고 내년 임상 시작이라는 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뉴질레파마를 선정을 했는데요. 뉴질레파마는 다소 생소하신 투자자들도 있으실 텐데 차세대 항암제인 대상항암제를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대상항암제는 4세대 항암제로서 암세포 대사작용, 즉 호흡작용에 관여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암세포를 굶어죽게 만드는 상황을 유도하는 신약입니다. 뉴질레파마는 2019년 자회사 미국법인 뉴질레파마를 설립한 이후 대상항암제 KAT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 인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인데 미국법인 뉴질레파마가 지난 7월 하순에 FDA 간암치료용 대상항암제 KAT101에 임상 1상과 2A상을 동시에 신청했고 8월 말에 임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간암에 대해서는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완료된 이후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 임상에 성공한다면 기존 신약 대비 빠른 진행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이 성공할 경우 고용암 대상 대사항암제 치료로는 아직 상업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일 뉴질레파마의 대사항암제가 상용화될 경우 기업 가치의 비약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